기해년 첫 민족 대명절 설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빠밤. 오늘이지만 친척들의 잔소리에 지친 피해중생들을 위해 준비했다.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합격의 길. 인적성 대비부터 모의 면접까지 상반기 취포를 위한 보충 수업을 받게 될 행운의 주인공. 이들을 합격의 길로 구원해줄 세 명의 히어로. 정상을 향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잡정보센터 설날 특집 잡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잡정보센터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잡캐슬. 네, 안녕하세요, 이남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희진입니다. 네, 아, 지금 오늘 설날을 맞아서 가족분들과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떡국을 드시고 계실 텐데, 저희 또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게 옆에서 친척분들이 너는 아직도 취업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잔소리를 하실 텐데 이러면 체합니다. 이게 떡이 네.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잡정보센터를 찾아주셨다면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잡정보센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와는 또 다르게 네. 꾸며봤죠. 저희가 오늘은 설날 특집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 한복 입은 모습만 봐도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취업 준비도 좋지만 사실 명절 되면 좀 쉬고 싶은 맞아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또 마음 놓고 쉬기에는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놀기도 하고 하지만 취업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서 네. 그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 예서처럼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도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의 스카이캐슬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잡캐슬로 한번 또 꾸며봤습니다. 네, 잡캐슬. 네, 잡캐슬 총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평소에 보여드렸던 컨설팅과는 차원이 다른 또 특별한 컨설팅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끝까지 재미와 또 취업 정보 두 가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날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잡캐슬 1교시, 4교시,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아마 익숙하신 두 분의 쌤들이 등장을 하실 겁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대표하는 두 명의 지원자가 또 기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두 명의 학생과 또 두 명의 멘토가 팀을 이루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오늘 또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또 이 스튜디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우리는 불도저 파이어 파이팅. 네. 자, 두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우리는 한강이에요. 쉬어봐. 기다려. 빵야, 빵야, 빵야. 어머, 우와. 어머, 마지막 이렇게 부시는 거 준비하신 건가요? 아,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잡정보센터 특집 잡캐스를 함께하게 되셨는데 네. 함께하게 된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아쌤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예. 아, 제가 정말 살다 별거를 다 한다. 내가 이러려고 취업 컨설턴트가 됐나. 아,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네, 깊은 네, 고민에 좀 빠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죠. 아, 그리고 오늘 컨셉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재밌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오늘을 위해 네. 정말 특화된 컨셉을 갖고 계시지 않나 네. 싶습니다. 이어서 원홍 씨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특집 방송에 함께 하게 됐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일단 먼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멘탈이 아직 안 왜 울려고 하시죠? 왜 울려고 하시죠? 아, 아까 이거 파이어. 네. 멘탈이 아직 안 돌아서 왜냐면은 이제 이거 해 봐 가지고 다음 면접에서 절대 안 떨 거야. 파이어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가 떨릴 일이 있겠습니까? 네. 뭔들 못 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팀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자, 네. 컨쌤 네.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송아쌤이랑 마찬가지인데
5년 만에 김박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년도 운동은 다 한 것 같고 뭐 이 열정으로 2019년도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단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 총알을 빵빵 엄청 잘 쏘더라고요. 네. 은지 씨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정말 지금 신나고요. 설날 신나요? 행복하게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우리 팀이 불도저 팀 그리고 한건 팀인데 한 이름을 건. 한번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먼저 불도저 팀 어떻게 불도저가 됐나요? 저희는 왜 태어나서 불도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라는 네. 질문으로 들리는데 그만큼 저희 이미지와 굉장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홍 씨도 열정과 막 의지가 굉장히 강한 친구고 또 저도 또 한 불도저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송아쌤은 불도저라고 했을 때 뭔가 불도저구나 이렇게 싶은데 원홍 씨는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수긍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불도저 같은 면이 있나요 실제로? 네, 저 불도저 같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요? 네. 정말 어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가 뭐 목적성이 생기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불도저처럼 좀 많이 다가치고 그런 성격이라서. 네.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러시는지? 아니요. 연애는 해보셨죠? 네, 예, 좋습니다. 불도저는 네. 불도저를 알아보거든요. 아. 딱 보는 순간 아 우리는 불도저다. 네. 이거 춤추는 건 누구 아이디어였죠? 아, 저희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불도저 같이 한번 파이어 막 열정을 내질러 보자. 노래가 떠오르죠. 뭐. 그럼요. 너무 좋았어요. 네, 중간 중간 한번 의지가 떨어질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춤도 같이 춰도 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럼, 두 번째 네. 팀. 한건 어떻게 읽으면 되죠 이거를? 한 건으로 읽어주시고 한건 네, 쓸 때는 한 건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름 자체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이름인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뜻이 맞는지 한번 예, 설명해 주시죠. 그 뜻이 맞습니다. 네. 저희의 한은지 학생의 한 그리고 이건의 건을 따가지고 한 건인데 사실은 그냥 한건 하자 이게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아 우리 크게 한건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연도 취업 한번 크게 한건 하라고 은지 씨.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한 건으로 지었습니다. 네. 은지 씨는 네.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약간 지금 복장도 그렇고 면접을 보러 오신 것 같은데 네. 두 분 너무 좀 안 친해 보이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첫 만남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언제 만나셨죠? 언제 만나셨죠? 작년에 따로 이제 그 청년재단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예, 취업 컨설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이 두 분보다는 좀 덜 친해 보이시는데 혹시 두 분은 만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생전 처음이에요. 오늘 딱 만났는데 아, 이 친구가 그 뭐 같이 컨설팅 하지 아 그렇군요. 팀명을 뭘로 할까요? 불도저 이렇게. 세상 불도저. 태어날 때부터 불도저. 아니 약간 근데 이런 저희는 좀 약간 초반부터 저희의 어떤 우승을 예측을 하는 게. 네. 굉장히 이미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팀은? 도발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저기 한 건인지 한 건인지 저 팀은 저기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뭐 저게 뭘 그려놓으셨는데 저게 권총인지 수도꼭지인지 물 쫄쫄 새다 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아니, 됩니다. 이게 쇼미더머니에서 네. 디스전이라고 있는데 네. 가장 특화된 분이 또 그럼요. 오셔가지고 불도저 지금 불도저 선제 공격 들어왔는데 권쌤 이거 방어하셔야죠. 아 저희는 약간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화주의자. 예,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 저도 네. 좀 그릴 때 뭐라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아, 좀 기죽을까 봐. 아. 그래도 왠지 은지 씨가 가만히 지고만 있을 성격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서 은지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에겐 강력한 한 방이 있습니다. 네. 어떤 한 방이죠? 기대하세요. 기대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좌합 캐슬 뒤로 보이시죠? 저희가 특집 좌합 캐슬로 한번 꾸며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1교시부터 6교시로 총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교시에서 4교시는 모의고사 영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교시는 인적성 영역이고요. 네. 2교시는 시각적 사고 영역, 3교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시사상식 영역이 되어 있고요. 4교시는 또 듣기평가로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또 5교시가 모의 면접이고요. 저희가 알차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규칙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먼저 팀
이름을 외쳐서 기회를 얻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팀 이름을 외친 후에 답을 맞추지 못하거나 뭐 망설이신다면 바로 다음 팀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각 문제당 점수가 상이하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뒤처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들 숙지를 하셨을 거라 믿고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연습 필요하죠. 시작을 외치면 팀 이름을 빠르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도 저희가. 들어야 되나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네. 그럼 시작! 야, 와. 시작. 아닙니다. 자, 긴장 좀 주지 마세요. 이 대본에 없는 시장을 어디서 갖고 오셨나요? 이거 많이들 하더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시작. 네, 그러면 이번엔 진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불도저. 불도저가 불도저. 빠르네요. 원홍 씨가 되게 빠르시네요. 원홍 씨. 계산적으로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한 거죠? 그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듣고 미리 준비를 했다가. 착 하면 불도저 바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교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교시에 종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또 종소리를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모의고사를 진행해 줄 출제위원 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또 네. 꿀에 절여진 달콤한 허니보이 마민영 출제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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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거기서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만큼은 저희 잡정보센터의 컨설턴트가 아닌 출제위원으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달달한 문제 기대해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그 출제위원으로 나온 만큼 기존에 저희가 다뤘던 자기소개서나 면접과는 다르게 딱 정확히 답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출제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혹은 부정행위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점수를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취업이라는 피라미드 정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문제를 꾸려봤습니다. 네, 말씀을 독하게 잘하시네요. 네. 오늘 그 옷 컨셉도 본인이 직접 정하신 건가요? 어둡게? 네, 맞습니다. 이제 차 교수처럼 조금은 더 차갑고 깐깐하게 좀 하기 위해서 어두운 네. 색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은 좋습니다. 마 교수네요. 마 교수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자, 오늘은 네. 달콤한 허니보이가 아니라 차 교수처럼 아주 차가운 컨셉으로 또 마민영 출제위원께서 네.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맞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첫 번째 문제를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세 진술이 모두 거짓일 때 유물 A에서 D 중에서 전시되는 유물의 총 개수는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2점짜리 문제고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두 번째, B와 C 중 적어도 하나가 전시되면 D도 전시된다. C와 D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A, B, C, D 유물에 총 전시되는 개수는 몇 개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2점짜리 문제라고 하셨고요. 네.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제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이 정도 난이도라면 뭐 보자마자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이도가 그러면 하에 속하는 건가요? 예, 네, 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큰일 났네요. 저도 일단 취준생은 안 되는 걸로. 취준생도 안 되네요, 저는. 그럼 저희가 네. 문제를 바로 풀어볼 텐데 지금부터 시간을 재서 먼저 정답을 푸는 분들이 이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그럼 외쳐주시면. 일단 정답은 이 전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지금. 아니, 전시를 기획한다는 사람이 지금 마쌤도 마 교수님도 읽다가 네. 틀리셨잖아요. 내는 사람도 헷갈리게끔 A와 B는 전시되는데 C는 전시되지 않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차 교수분은 네. 여기서 이렇게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제위원님께서는 네. 이 전시는요. 땀이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죠. 이제 A, B, C, D 이게 무슨 전시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열리는 걸로 저도 대충 들었고요.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한 번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하셨어요. 한 번만 풀어달래요. 네. 근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거를 보면 바로 문제가 답이 나온다는 건 취준생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고 대단하다는 아니, 거네요. 이게 송아쌤의 말이 긴 거 보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빨리 풀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바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문제 네. 풀어주세요. 네, 문제 풀어주시죠. 저희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송아쌤 불안한데요? 유아 씨도. 어? 답 나왔어요? 어? 어, 먼저 불면 외치셔야죠. 불도저. 불도저. 오, 네, 불도저 팀. 자,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3개? 4번. 네. 네. 어, 4번. 화쌤, 어떻게 전시가 3개라고 하셨죠? 어떤 거? A, B, C, D 중에서 A, B, C가 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원래 저는 거꾸로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다 거시지라고 했더니 A, B가 나왔고 그럼 B가 들어가기 때문에 D는 안 들어간다고 다음 문제에서 나왔고 그러면 D는 안 들어가니까 C만 들어가니까 3개 이렇게 바로 혹시 같은 팀 송아쌤 동의하시나요? 지금 뭐, 이 문제도 모르겠지만 해설을 드리니까 더 모르겠네요 정답이 네. 쉽지 않은데 아니, 정말로 이게 문제가 눈에 확 안 들어와서 또 말이 길어지죠 네, 그렇죠. 그럼 한번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쌤 네. 네, 정답은 4번 3개 정답입니다. 와~ 아, 이 이상 하나 제시해도 돼요? 네. 정답을 두 번 하신 거잖아요. 저희 차례 아닌가요? 문제당 점수가 차등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마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난이도가 하! 보자마자 풀 수 네. 있는 하 문제. 그래서 점수도 아마 낮게 배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네. 한 건 팀은 다음번에 기회를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건쌤이랑 한 건 팀 문제가 좀 풀리고 있었나요? 네. 어땠습니까? 네, 건쌤께서 잘 풀고 계셨습니다. 건쌤, 네. 풀고 있었어요. 아, 제가 좀 더 느려요. 은지 씨는? 네. 저도 풀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그 원홍 씨가 답 정답을 외쳐주셨는데 은지 씨는 좀 분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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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 교수 위원께서 또 어떻게 푸는지 풀이 방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쌤 이거 어떻게 푸는 건가요? 거의 정확하게 원홍 씨가 풀이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거짓이다라고 두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와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거짓이잖아요. 그러면은 A와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는 게 거짓.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전시 안 되는 것도 거짓. 결과적으로 A와 B 모두 전시된다가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A와 B가 그 전시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B와 C 중 적어도 하나가 전시되면 D도 전시된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위에서 A, B 가운데 모두 전시가 되기 때문에 B와 C 중 하나가 전시됐을 때에는 D는 전시가 안 된다. 거짓으로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C와 D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C와 D 적어도 하나는 그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봤을 때 C는 전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A, B, C 답은 4번 3개입니다. 그럼 저희가 또 역전을 할 수 있는지 바로 두 번째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쌤 두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2번 역시 2점짜리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갑의 대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와 B 모두 회의에 참석한다면 C도 참석해. C는 회의 기간 중 해외 출장이라 참석하지 못해. 그럼 A와 B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겠네. 그래도 A와 D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해. 그럼 A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군. 너는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맞아. 그리고 우리 생각이 모두 참이면 E와 F 모두 참석해. 그래, 그 까닭은 니은 때문이지. 여기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죠. 원호나 학생은 문제가 나오면서 바로 풀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었나요? 표정이 굉장히 놀랐네요. 아,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소매치기하다 걸린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빨리 송아쌤 적극적으로 풀어주세요. 아니, 뭘 이해를 해야 적극적으로. 저는 지금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 뭘 넣고 싶었냐면 네. 넌 내가 시간이 많은 줄 아는구나. 이런 얘기를 넣고 싶었어요. 모든 문제마다 시비를 걸고 계세요. 이게 정말 쉽지, 아니 정말로 쉽지가 않네요. 네. 여기서 바로 맞추면 또 동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래 풀어도 되는 건지 이번 네. 외쳐주시죠. 불도저 엑스 빨려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정말 이게 맘 같아서는 정말 너는 내가 한가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막 이런 걸 넣고 싶을 만큼 복잡했는데 네.
제가 이 문제를 어쨌든 풀 수 있었던 핵심은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지워가면서 문제를 우선 풀었습니다. 아, 이게 정답이 아니죠? 아, 정답은 3번. 3번. 어, 일단 바로 확인을 해보죠. 맛쌤? 3번. 바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마 교수님. 바꿀 기회를 하나 드리고 바꿀 기회를 또.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원홍 씨도 3번이라고 선택을 하셨으니까 바꿀 기회 어떻게? 저희는 불도저입니다. 3번. 아. 그럼요. 불도저는 바꾸지 불도저. 않아요. 그대로 3번. 어떻게 되죠? 정답 3번. 띵입니다. 오. 오. 그럼 이제. 바꿀, 네. 어. 이제 기회는. 기회는. 한권 팀. 네. 어. 맞춰서 왔다 그래가지고 안 풀고 있었는데. 아까 맞추셨잖아요. 오늘 은지 씨에게 종이가 네. 새카매지셔가지고 네. 정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면 찍기라도 하세요. 네. 그럼 한번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네. 또 제가 찍어서 NCS를 통과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건 네. 네. 4번 하겠습니다. 풀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어,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반반이니까요. 50%니까요. 네. 뭐. 네. 정답 4번. 정답 맞습니다. 아, 드디어 아,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아, 어렵게 떠먹여서 이제 이 점을 중하 난이도의 이 점을 네. 얻게 됐는데 일단 문제 풀이를 바로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일단 A와 B 모두 참석하면 C도 참석해. C는 회의 기간 중에 참석하지 못해. A와 B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겠네. 이 세 번째를 좀 유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A와 B 중 한 명만 지금 참석을 하는 상황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A와 D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해. 그러니까 최소 한 명은 참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A가 반드시 참석하겠군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A가 반드시 참석하려면요. 적어도 한 사람을 참석한다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려면 D는 참석을 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는 D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기억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 그리고 우리 생각이 모두 참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맞다면 E와 F 모두 참석해. A만 참석하고 D는 참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맞다고 하면 E와 F가 참석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세 번째. A가 참석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겠네. 그러면 B는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B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E와 F는 모두 참석하겠다라는 얘기가 보기에 있는 4번. 보시면 D가 회의에 불참하고 B가 회의에 불참을 하면 E와 F 모두 참석하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B가 회의에 불참을 하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B가 회의에 불참하면 E와 F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이 4번이 가장 올바른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렵네요. 아, 네. 저도 말을 하면서 꼬일 정도로 되게 좀 난이도가 조금 올리겠습니다.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네. 난이도를 올려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설을 들으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로 풀다 보니까 또 방송 중에 풀려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알리바이면 괜찮을까요? 예,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호막이 어느 정도 생기나요? 제가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잤다는 것도 아. 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MI라고 하죠. TMI. 권쌤, 네. 어땠어요 좀? 여태까지는 이제 조금 재미를 위해서 안 풀고 있었어요. 아, 이제부터는 집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 말고 이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다큐로.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말씀 3번 문제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3번. A 사무관의 추론이 올바를 때 다음 글에 밑줄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입니다. 3점짜리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 중에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A 사무관은 인사과에서 인사고과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올해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기로 했으니 인사고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라는 과장의 지시를 받았다. 자, 평가 항목은 대민봉사, 업무 역량, 성실성, 청렴도이고 각 항목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평가한다. A 사무관이 추천한 표창 후보자는 갑돌, 을순, 병만, 정의 4명이며 이들이 받은 평가는 다음과 같다. 보시면요. 갑돌은 상상상하, 을순은 중상하상, 병만은 하상상중, 정의 중중중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A 사무관은 4명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과장에게 제출하였다. 과장은 평가 점수 총합이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할 건데 단 동점자 사이에서는 밑줄이라고 말을 하였다. A 사무관은 과장과의 면담 후 이들 중에 3명이 표창을 받게 된다고 추측하였다. 여기서 이 밑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기억,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상해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선발한다. 니은, 청렴도에서 하해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를 선발한다. 디귿, 하해 평가를 받은 항목에 있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를 선발한다. 입니다. 네. 불도저! 불도저! 네. 저는 정답 1번 했습니다. 1번이요? 1번이요. 기억 맞아요. 하나였습니다. 1번 이거 2개 이상의 항목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기억 하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바꿀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아, 저는 시간을 잠깐만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쪽 팀도 손을 들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한번 정답을 외쳐주실까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사실 정답은 기억... 1번이었군요. 네, 1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은지 씨 여기가 독서실이 아니라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네,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주시고요. 한 건. 한 건 팀. 네. 네. 저희가 뺏어 먹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기억?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진 않아요. 정답은 1번 맞습니다. 와, 은홍 씨, 정답 1번입니다. 네. 어떡해요? 불도저를 했었어야 됐어요. 아, 바로 세 번째 문제만에 한 발 물러서게 됐는데. 네. 맛쌤의 간략한 해설을 한번 들어보죠. 네. 상이 3점, 중이 2점, 하가 1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갑돌 같은 경우에는 총 10점이 나오고요. 나머지 을순, 병만, 정의 같은 경우에는 9점으로 동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일단은 평가 점수 총합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갑돌은 선발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근데 동점자, 9점인 을순, 병만, 정의 사이에서 땡땡땡어 같은 조건으로 두 명이 선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 세 명이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요. 갑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 중 두 명이 선발이 되는 조건을 다음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기를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항목에서 상해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선발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통해서 나머지 동점자 세 명 중 두 명이 가려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상해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선발한다. 두 개 항목에서 앞을 다시 보시면요. 이 을순 병만 정해 중에요. 상을 두 개 받은 사람을 선발한다. 보시면 상상 을순은 해당이 되고요. 병만은 상상 해당이 되고요. 정해는 중중중상 상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이라는 조건을 보면 을순과 병만이 선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니은 디귿도 대입을 해보시면 이 변별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홍 씨가 어떻게 보면 마 교수의 꼬임에 넘어가서 한 발 물러섰는데 어때요? 좀 기분이? 소매치기 당한 것 같습니다. 소매치기. 아니 왜 처음에 선택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신 건가요? 심리적으로 진 것 같아요. 처음에 다시 한번 고르세요를 두 번을 저희가 물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게 저희한테 진짜 선한 뜻으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마 교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마 교수를 믿으면 안 된다. 네, 오늘의 교훈.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바로 다음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맛쌤 혹시 다음 문제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4번 문제입니다. 이건 총 4점이고요. 4점이요? 네. 네. 다음을 참이라고 가정할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ABCD 중 한 명의 근무지는 서울이다. ABCD는 각기 다른 한 도시에서 근무를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남규, 유진, 샘이 각각의 두 진술 중 하나는 참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짓입니다. 남규가 말했습니다. A의 근무지는 광주이다와 D의 근무지는 서울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유진은 B의 근무지는 광주이다, C의 근무지는 세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미는 C의 근무지는 광주이다, D의 근무지는 부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요. 보기에 기억, A 근무지는 광주이다, D은 B의 근무지는 서울이다, D귿 C의 근무지는 세종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불도저 팀이 다시 맞추면은 역전이 가능한 네. 또 그런 맞습니다. 점수가 되겠습니다. 4점. 아무래도 푸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맞쌤 이런 거는 실제로 인적성을 풀 때 한 문제 이런 거는 풀 때 몇 분 정도 잡아야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1분 이내로 푸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만약에 딱 봤을 때 내가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하면 체크해두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실전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문제 진행 상황이 어떤지 또 저기 불도저 와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죠. 팀이 갈라져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같이 하셔야 돼요. 답이 달라서. 아, 답이 달라요? 네. 그건 두 분이 좀 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렵네요. 일단 하지만 아,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원호강쌤이 있기 때문에 네. 제 답을 포기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시 그러면, 외쳐주시고요. 네. 불도저. 불도저. 네. 좀 부담을 가지고 일단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 하나라고 골랐습니다. 아.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안 달나게 하네요, 사람을. A의 근무지는 광주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글쎄요. 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만 드려드릴게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럼 이번에 제 정답을 한번 이렇게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시작! 불도저! 네. 정답은 디귿 2번입니다. 2번. 기가 차다는 듯이 웃음. 마쌤, 이렇게 잘하시나요? 아, 기억과 디귿 어떻게 그렇게 정답만 피해서 답을 해주시는지 둘 다 틀렸습니다. 한건! 네. 저는 정답 니은 디귿 4번 하겠습니다. 4번이요. 그럼 A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A가 광주가 아니라고 하시면 니은 디귿이면? A는 서울? 서울이다. 그러면은 B가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서울이면은 답이 이게 지금 아니요 지금 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 그러면... 불도저. 불도저. 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하겠습니다. 네, 5번 정답 맞습니다. 아, 정답이다. 축하드려요. 드디어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바로 문제 풀이 한번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요. 이 앞을 문제를 보시면요.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는 거짓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좀 대입을 해봐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A의 근무지는 광주이다. 이 답을 먼저 참으로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반대로 D의 근무지는 서울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럼 A의 근무지는 광주라고 하면 B의 근무지가 광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반대로 C의 근무지는 세종이 맞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C의 근무지는 광주가 아니겠죠. 우리가 세종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그 D의 근무지는 부산이 맞는 거고요. 이 내용을 종합하면 보기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옳게 표시가 된 5번이 답이 맞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를 참이나 거짓으로 정해놓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푼 건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좀 고정을 시킨 다음에 네. 나머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푸시는 게 가장 그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원홍 씨도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푸신 건가요? 저는 그 여기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아홉 칸으로 나눠서요. 저기도 분명히 근무지가 C는 어디 어디 이렇게 두 개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겹치게 되면은 요거는 또 저 만약에 C의 근무지가 광주인데 A의 근무지가 광주라고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그거는 또 그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으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엮어서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풀이 방법은 어떤가요? 틀린 건 아닌데요. 조금 네.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불도저 팀이 맞추면서 지금 6-5로 다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아쌤이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저는 그냥 네, 거들 뿐. 저는 성아쌤이 이렇게 조용하신 줄 처음 아셨어요. 저는 계속 보면서 부산이 해가 맛있어서 좋은데 근무지 이렇게 되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저희가 더 다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번 역시 4점짜리 문제입니다. 다음을 참이라고 가정할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서론, 정책 제안 배경, 본론, 현황 분석과 정책 방안. 이 현황 분석, 연말 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의 복잡성과 그에 대한 설명 부재로 인해 이용자 불만 증가. 연말 정산 기간 중 세무서에 연말 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관한 상담 수요 폭증. 이 정책 방안으로는 문제점을 개선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매뉴얼 보급, 연말 정산 자동 상담 시스템 개발. 결론으로는 예상되는 효과 전망이라는 개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 기역, 니은, 디귿 중 두 번째 이 현황 분석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딱 봤을 때 네. 푸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느낌이 온다 그러면 바로 하
바로 풀 수 있고요. 근데 길을 못 찾으면 잠시만요. 지금 한건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도 되나요? 아, 저 표정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아주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하나, 둘, 셋. 한건. 네. 네. 디귿 2번 하겠습니다. 디귿 2번. 네. 맛쌤 바로 정답을 알려 주세요. 네, 정답 2번. 맞습니다. 길을 찾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비교적 빠르게 정답이 나왔는데 바로 맛쌤이 풀이를 한번 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앞에 보시면 이 현황 분석과 관련해서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런 상담 키워드들을 아셨으면 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기를 보시면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 상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이 없고요. 연말정산 기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이 없고요. 디귿은 연말정산 기간 중에 이런 상담권이 굉장히 폭증했다. 상담이란 키워드가 맞기 때문에 디귿 정답은 2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몇 점짜리 문제죠? 4점짜리였습니다. 4점짜리. 그러면 난이도가 낮은데 점수가 좀 많이 배정이 되네요. 그쵸, 이건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바로 방금처럼 풀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이걸 헤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4점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럼 이 4점을 맞추면서 한건팀이 또 9점이 되면서 1교시는 9대6으로 또 앞서가고 있는 한건팀이었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왔더니 어느덧 1교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럼 바로 2교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시각적 사고 영역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또 2교시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 2교시에 진행될 시각적 사고 영역 어떤 문제들인지 또 굉장히 쉽습니다. 네. 닮은 꼴 사진들 사이에서 문제로 나온 인물을 찾는 건데 누가 봐도 정말 쉬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 씨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누가 봐도 쉬운 문제라고 남 교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정답을 빨리 외쳐야 답을 맞출 수가 있을 텐데요. 사회생활에 곧 발을 들이게 될 여러분들이 정말 눈치도 빨라야 되고 빨리빨리 행동을 맞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시각적 사고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연습했던 그 답을 빠르게 외치는 그 순발력이 좀 더 필요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문제를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불도저. 불도저. 와, 더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정답은? 아, 진짜 헷갈리는데. 이거는? 찍었습니다, 1번. 아, 1번. 정답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아니, 1번에 네. 알파고가 있기 때문에 아니, 네. 저 3번 하려고 했는데 어머 근데 너무 닮았는데요 너무 닮았네요 진짜 기찬쌤 아들이 저 나이는 아닐 것 같고 아니 그럼 2번하고 3번 분은 같은 분이신가요? 같은 분인 것 같아요 2번과 3번은 같은 네. 분이고 1번 반 독보적으로 기찬쌤이 뭔가 이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아 좁은 이마 네. 자 1번 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점수 배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4점짜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원웅 학생, 불도저 팀이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또 바로 주시죠. 한 건 빨랐어요. 더 고민되는데. 근데 제가 아는 송아쌤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못 풀겠어요. 저도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풀지 않겠습니다, 저건. 1번 할 거예요, 3번 할 거예요. 1번 같기도 한데. 정답을 외쳐주시죠. 정답. 네. 2번 하겠습니다. 점수를 놓지 못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저 좀 기분 나빠해도 돼요? 아니, 이 지금 은지 학생이 뭐 저기서 누가 답이냐를 찾는 게 아니라 사진 보듯이 쓴 나를 보는 저 기분 나쁩니다. 아니, 성화쌤 저 사진 때, 저 사진 언제 찍으신 건가요?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찍었는데 저도 항상 헷갈려요. 지금 이래도 되나 이런 사진 올려도 되나라는 윤리적 부분에서는 항상 헷갈림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아쌤의 네. 빨개진 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도 정답은 2번인 걸로 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한건팀이 맞춰주셨고요. 바로 3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저. 빨리 외쳐주셔야 돼요. 불도저. 저 장채? 아닙니다. 2번 하겠습니다. 장채.
2번 차코치니 네. 정답입니다. 자, 또 이렇게 바로 또 불도저 팀에서 정답을 가져갔는데 저는 또 차코치님이 어반자카파 멤버도 닮은 것도 처음 봤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닮았네요. 네. 차코치님이 이 방송을 굉장히 민망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흐뭇해 하실 수도 있고 그런가요? 네, 민망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2번 문제는 불도저 팀이 점수를 가져갔고요. 빠르게 바로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 건. 야, 한 건. 와, 진짜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머. 이거 사진 누가 찾아도 너무 잘 찾아왔는데. 세민 씨 어머니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또 신세민 캐스터가 저기서 또 상큼하게 사진 속에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한 팀씩 번갈아 가면서 정답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교시 시각적 사고 영역은 두 팀이 사이좋게 두 문제씩 가져가면서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시각적 사고 영역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3교시의 종이 울렸습니다. 네. 출제위원 마쌤이 다시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3교시의 문제로 저희는 시사상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쌤 시사상식은 왜 준비를 해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사상식이야말로 우리 채용 전 과정에 걸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최근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적성에서는 당연히 시사상식, 그리고 우리가 이 배경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인적성의 언어 영역을 풀 때도 관련된 좀 지문을 미리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뭐 논술이나 면접을 대비할 때도 우리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상식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양 팀의 점수가 한 건 팀이 17점이고요. 불도저 팀이 14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 문제만 맞추면 또 바로 역전할 수 있으니까요. 다 두 팀 다 집중을 해주시고요. 마쌤, 그러면 바로 문제를 주시죠. 네, 1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고요.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 분기마다 작성 발표하는 120여 개국의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주요 지수는 이랑 관련된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이요? 2점짜리입니다. 바로 아시면 대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끌어도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네, 한 20초 넘어가면은 바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초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힌트를 드릴까요? 네, 힌트 주세요. 네, 힌트를 한번 주시죠. 아니요, 한 건 팀이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답이 나왔나요? 던져봐도 돼요? 한 건! 정답은 지니? 지니 지수. 지니 지수? 틀렸습니다. 땡. 힌트를 뭐 듣고 하시겠어요? 네네네. 아니면? 그럼 불도저 팀한테는 힌트를 듣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주시죠. 땡땡 지수인데요.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햄버거. 불도저. 불도저.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처음으로 목소리가 저는 커졌어요. 저는 이 식당에 가면 이거밖에 안 시켜 먹어요. 어떤 거죠? 빅맥 지수. 빅맥 지수. 빅맥 지수 정답입니다. 드디어 정말 쌤이 햄버거 하니까 바로 나오네. 역시 햄버거 먹는 거랑 그럼요.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봤어요. 그렇죠. 이게 빅맥 가격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빅맥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각국에 있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에 빅맥이라고 하면 되게 크기나 아니면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환율이 뭐 낮다 높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정답이 빅맥 지수였고요. 바로 이어서 2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을 받을 경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게 되는 효과는 이라는 문제고요. 역시나 주관식이고요.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3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 건. 한 건. 한 건. 후광효과? 후광효과 틀렸습니다. 아하. 던졌는데 잘 안 먹히네요, 이번에. 주관식이다 보니까 주관식이 쉽지 않아. 아까는 객관식이었는데 컨셉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불도저 팀 어떻게 좀 감이 오세요?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 타인의 잘못된 관심을 받으면 더 주눅드는 그런 효과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효과는 뭐죠? 낙인을 낙인 찍는다든지 낙인 효과에
반대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낙인 효과. 그러면 힌트를 효과? 받고 두 팀 다. 네, 두 팀 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네. 주시죠. 땡땡땡땡땡 효과고요. 앞에 두 글자는 피그 땡땡땡 아~ 효과입니다. 아~ 남규. 네. 아, 제가 외치고 싶네요. 자, 정답을 외쳐주시죠. 한 건. 아, 한건 네. 팀. 네. 피그말리온 효과 같습니다. 네. 네, 정답 피그말리온 효과 정답입니다. 네. 네. 지금 피그말리온 효과는 저 문제 나와 있는 저 효과가 다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때 보시면은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그 조각가가 굉장히 이쁘게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각상에 되게 관심을 쏟아주고 사랑에 빠지다 보니 그걸 지켜보던 우리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조각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돼서 되게 관심, 기대, 좋은 영향을 주면 이게 그 기대에 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각상에 관계된 또 음식 하나 알고 있거든요. 음식이요? 또요? 네. 어떤 거죠? 빅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콜라. 코카콜라.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식 자랑. 갑자기 뭐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바로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한국의 역사적 기록물 중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역, 조선왕조실록, 니은, 훈민정음, 디귿, 동의보감, 리을, 목민심서, 미음, 승정원일기입니다. 네, 이건 문제는 몇 점짜리죠?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자, 지금 두 팀의 점수차가 2점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로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팀이 지고 있죠? 지금 불도저 팀이 18점이고요. 네. 한건 팀이 20점입니다. 이거 빨리 맞추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한국인 불도저. 네. 불도저. 네, 좋습니다. 이거 모르겠어. 정답은 4번. 4번. 알겠습니다. 4번. 4번 기음 니은 디귿 미음 정답입니다.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풀으셨나요? 찍으셨나요? 선생님이 도움을 좀 주셨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셨죠? 미음이 확실히 맞는 것 같으니 거기서 네. 참고를 한다 말씀하셔서 저는 리을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4번. 와. 마쌤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조선왕조실록은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한 글이고요. 훈민정음은 아시다시피 우리 한글을 그 서술한 글이고요. 동의보감은 우리 허준의 의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정원일기는 그 왕정의 출납을 담당하던 그 승정원이 기록했던 글입니다. 하지만 목민심서는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께서 관리가 가져야 될 자질이나 어떤 품행 이런 것들에 대한 쓴 글이긴 하지만 좋은 글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불도저 팀이 22점으로 네. 2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건 팀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4번은 2점짜리 문제고요. 배회하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통화권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또 나왔습니다. 한 건. 한 건 팀 빨랐어요. 네. 또 던져보겠습니다. Wondering Service. 이야, 발음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Wondering Service. Wondering Service. 틀렸습니다. 발음은 좋았지만 틀렸고요. 발음 점수를 어떻게 제가 들을 순 없나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혹시 원더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불도저. 네. 로밍 하겠습니다. 로밍. 로밍 서비스 정답입니다. 로밍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네. 시스템이죠. 또 이렇게 들으니까 모르겠는데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저희가 그 독자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 쉽게 말하면 해외여행을 갈 때 네. 서로 제휴를 해서 소비자가 서비스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로 로밍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가 몇 점짜리였나요? 이 문제는 2점. 좀 쉽기 때문에 2점이었습니다. 네. 2점. 그러면 또 점수차가 조금 벌어지네요. 아니, 방금 저는 사실 로밍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 뭔가 발음 조절을 아니구나. 확실했거든요. 발음 좋아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다음 문제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5번. 1950년 미국의 자동차 게임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요. 주로 국제정치학에서 사용되며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임 이론 용어는이고요. 주관식이고 2점입니다. 네. 2점. 한 건. 한 건. 바로 나왔습니다. 치킨 게임 하겠습니다. 치킨 게임. 치킨 게임
정답입니다. 아, 정답 바로. 자, 그러면 2점 따라가면서 24대 22점이 됐고요. 저희가 빠르게 한번 6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바쁜 일정에 쫓겨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혼자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며 뭉치는 것을 일컫는 말은 이라는 문제고요. 주관식이고 이는 2점입니다. 네, 저희가 살짝 정정을 해드리면 지금 22대 22점 동점이 맞나요? 네, 지금 동점으로 집계가 됐고요.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맞추는 팀이 더 앞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몇 점이죠?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네.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었나요? 갑자기. 혼자 살지를 않다 보니까. 부자네요. 일단 레시피를 맛있게 만드는 분은 백종원 선생님인데 건강한 식생활은 좀 아니신 것 같고. 건강한 거. 힌트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SNS 많이 하시죠? 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많이 하시죠? 네. 여기에 답의 두 글자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이 식사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한번 조합을 해서 다섯 글자의 답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다섯. 제가 그래서 내가 웰빙 아니라고 했잖아. 싸우시면 안 돼요. 웰빙이라고 자꾸. 웰빙은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저 사실 1촌 하려다가. 1촌이라뇨.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힌트를 들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총 다섯 글자 중에 다섯 글자. 앞 두 글자를 말씀드릴게요. 네. 소셜 땡땡땡. 소셜은 짐작을 했을 아 그런가요? 힌트 같지 않은 힌트 같은 힌트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답이 나왔나요? 한 건 또 한 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소셜 다이닝? 소셜 다이닝. 정답입니다. 야, 소셜 다이닝 이 문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이게 다이닝 식사에서 추론해가지고. 네. 소셜 다이닝. 지금 이 두 팀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이제 보통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네. 너무 지식이 향연이라서 제가 답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까지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소셜 다이닝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의가 맞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어플도 나오고 웹 그 홈페이지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숨가쁘게 3교시 시사 연결까지 달려왔는데요. 네. 함께해 주고 계신 은지 씨, 원홍 씨 두 분 다 지치신 것 같아요. 한번 힘을 내고자 저희가 구호를 한번 들어볼까요? 해요. 좋습니다. 네, 먼저 그럼 불도저 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는 불도저 파이어. 아 이거 볼 때마다 기분 좋네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얼굴이 파이어가 되는. 송아 쌤은 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잘합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십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한건 팀 구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건이에요. 치워봐. 기다려.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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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더 민망해 하시는. 앉아서 하니까 네, 다들 맞아요. 민망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3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4교시가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드디어 대망의 4교시 듣기 평가 영역입니다. 네. 지금 듣기 평가라고 하니까 양쪽에서 살짝 술렁거리고 있는데 영어 듣기 평가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다들 좀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긴장을 조금 더 풀어주시고요. 오늘 듣기 평가 조금 새롭게 출제가 되는데 듣기 평가를 진행해줄 또 다른 출제 위원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 오늘 듣기 평가를 함께 진행해줄 고3 친구가 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좀 고3이어가지고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도 잘 맞춰주셔야 할 것 같고 이분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 친구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예서입니다. 네. 한번 저희 불러볼까요? 예서야! 싫어. 싫다고. 나 서울대 못 가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아이고. 아 못하겠어. 비슷해. 아, 뭔데요 이게? 예서야. 너무 까칠한 거 아니에요? 예서야. 다음 이야기. 브리짓 존슨? 무슨 파이브 돌? 그럼 기분 좋지 않아요?
말이 너무 빠르고 작고. 아, 오늘의 승리팀은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